비비빅. 오, 맛있어. 호박빵. 돼지바. 메로나. 아, 더워, 더워. 아, 정수리 빵꾸 날 것 같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저 아이스크림 오늘 내가 쏜다. 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고를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내가 좀 잘 고르는 편이야. 자, 일단 여기서 손세정부터 하고. 자, 시작해보자고. 자신 있어? 자신 있다. 와. 자, 준비됐나? 어우, 알코올 냄새. 아이스크림은 거의 내가 손끝에 닿는 순간, 이거네. 거의 손끝이 내가 눈이야, 눈. 뻥치지 마. 그럼 너 손에 닿는 거 그냥 다 사? 그럼. 아, 당연히 손에 닿으면 사야지. 냉동실에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야지, 나는. 여름엔 진짜 아이스크림 빠질 수가 없어. 이제 지금부터 눈치 싸움이야. 빨리 사야 돼, 손님들 오기 전에. 뭔지 알지? 손님 오면 또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자, 간다. 냉장고는 오래 열어두면 혼나는데 빨리 사야 돼. 네, 메로나. 밥 한 바. 빙빙빙. 초코퍼지. 맛있어. 이거? 야, 누가 봐? 아침이잖아. 야, 됐어. 일단 시간 없어. 빨리 사야 돼. 손 건드렸으면. 이건 신메뉴. 아, 일단 여기 1단계 끝났고. 야, 웃기지 마. 비비빅. 어때? 야, 밥 안 지면 안다고. 수박빵. 오! 삼각형이면 수박빵. 돼지바. 오! 맞아? 맞아. 성공률 개 높지. 누가 봐. 오! 어때? 메로나. 오! 예, 파티야? 스크류바. 와! 요맘때. 맞지? 요맘때 무슨 맛? 딸기. 복숭아. 내가 요맘때를 사실 좋아해. 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바꿀게. 요맘때였어, 사실. 야, 어떻게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근데. 아닌가? 난 조용히 해. 쌍쌍바. 아닌데? 쌍쌍바. 아, 눈 뜨고도 모르네. 쌍쌍바 신메뉴야. 포도맛이래. 야, 눈 뜨고도 모르네, 이놈이. 아, 쌍쌍바 신메뉴도 있어? 포도맛이래. 나는 초코인 줄 알고 먹었을 거야. 이거 생귤탱귤. 맞아. 아, 어때? 나 성공률 솔직히 진짜 높지? 어. 성공률이 그냥 대박이야. 거의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 눈 떴다고 생각할 거다. 탱귤. 원래 기분 좋은 건 하나 더 담아야 된다고? 이건 뭐야, 또. 아, 그 안에 팥 들어있는 거 안 맞나? 어? 어때? 뭐야, 사줄게요? 쩔지? 진짜 쩐다. 내가 아이스크림 중독자라니까. 이거 메로나? 메로나. 메로나. 나 이거 알지, 더위 사냥. 인정? 졸릴 때 졸음사냥이래. 졸음사냥? 이게 뭐야? 졸음사냥이 졸음사냥으로 나왔나? 낚였다. 더위사냥밖에 모르는데, 이 모양은. 그럼 무슨 맛인지 보자. 뭐야? 무슨 맛인데? 에너지 드링크래. 대박이네? 대박이야. 뭐야, 신기한 거. 신메뉴가 엄청 많이 나왔네? 근데 옛날에 다 사야 되시는 이거 빙수, 팥빙수. 빙수예요. 수박빙수? 네. 진짜 신기한 거 많이 나왔네? 손 댔으니까 사야지. 사야지. 이거 팥빙수. 네, 맞아요. 난 내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손댈 거야. 성공률은 이렇게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 아이스크림에서 내 활약 봤지, 솔직히. 2000년대에 흥행한 아이스크림들. 언제 이렇게 신메뉴가 많이 나왔어? 나 눈 안 보이는 사이에. 비싸다고? 비싼 거다. 문 닫을게. 뭐야? 뽕딱. 맞아. 이게 딱 손 잡는 순간 난 느껴진다니까. 빠삐코. 와. 야, 먹고 싶은 뭔데? 나?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게. 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탱크보이 어딨어? 탱크보이, 나 탱크보이. 그 안에 탱크보이 있어. 나 밀키스. 네. 밀키스? 이거 빠삐코 아니야? 밀키스. 아, 그래? 야, 나 안에 잠기지 마. 탱크보이 찾을 때까지 살게. 탱크보이. 찾았다. 야, 양으로 승부하는 거야. 야, 성공률 높이려다가 완전 이거 욕심이 너무 넘쳤어. 하지만 난 뿌듯해. 어차피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 혼자 사자. 나는 월드콘. 야, 너를 위해 사주지. 어디냐? 이건 못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브라보야, 얘는. 브라보. 어떻게 알아? 이게 브라보는 좀 짧고 월드콘이 좀 길어, 얘가. 아, 내가 말했던 내 손은 뭐? 눈. 와, 사야지. 사야지. 근데 월드콘 없는 것 같아. 뭐야, 그럼 말을 진작 말을 해야지. 살기만. 일단 살게요. 그만 사자. 알겠어, 나 저걸로 만족할게. 와, 내 인생에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이 산 거 처음이다.
아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계산해봐. 야 근데 너 아 근데 너무 많이 샀어 이거. 너 절반 가질래? 나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 어 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어 된 거야. 어. 어 네 이거 계산해드리면 되죠?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어 고장났나? 잘 돌려봐야 돼 요리조리. 좀 멀리 해도 돼. 좀 멀리. 어. 보통 밀키트 엉덩이 쪽에 있어. 아 뭐 녹는다고 빨리 계산 되라고. 자 찍어주세요. 자 여기요. 아, 머리가 돌아갔어. 자, 아 조용히 하라고 했다. 남의 알바 하는데 와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빨리. 고기야. 빨리. 어때? 어디 있어? 야 뭐해 너? 거기 임마 거기. 어때? 너 내가 알려줘서 하는 거야. 어 그래 거기 아, 거기 진짜 너 이거 얼마나 나? 내가 말실수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쏜다고 했을까? 너 이거 랜덤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사면 집에 가서도 아이스크림 뭔지 모른다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사람이 이렇게 말의 무게를 실감했어야 됐는데 이 말을 함부로 뱉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도 랜덤 아이스크림 먹게 생겼네. 뭐 3만 원이라고? 아니 37개. 와 진짜 맛없는 것도 있다. 아 나 아 그렇게 말하지 마. 재수없게. 너 그럼 국물도 없어 너는. 너 그런 말 하면은 너 국물도 없어 너는. 영수증 길이 봐. 아이스크림 몇 개 산 거야 이거. 이게 44개야. 근래 받은 영수증 중에서 제일 길어. 이제 야 근데 이 정도면 성공 아니야? 성공이지 성공. 근데 지금 성공을 논할 때가 아니야. 아이스크림 다 놓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다 다 놓고 있어. 와 아무튼 여러분 저 샀고 진짜 묵직하게 샀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더 값진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아요. 다 먹어. 어 집에 가서 그냥 3개씩 뜯어서 먹으려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